시킬 여유가 그래요. 예. 한번 살짝 우리 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요. 예. 사실 뭐 남자들은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예. 자, 두 분 이렇게 하는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올려온다? 야 강연 왜 올려? 왜 이걸 올려요? 세 보이려고. 한 20초만 해보죠. 그래 그래 네, 그래요. 길게 못 들어가니까. 아니 10개를 누가 먼저 하나 한번 봐요. 그럼요. 10개. 예. 자 준비 시작 가봅니다. 둘 오. 오. 와.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. 자 10개 더 바로 10개 더 시작. 둘 여덟 아홉 열 오. 자 마지막으로 10개 더. 마지막으로 10개 더. 이게 더 재밌네. 네. 뭐 생방송 이런 거 하는 게 저 처음이에요. 자, 10개 더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역시. 아홉, 열, 오. 오. 아, 확실히 좀. 준비가 빨라, 준비가. 아니, 이거 방송 끝났다가 계속 시켜요, 그냥. 됐어요. 아, 두 분 수고하셨어요. 예, 예. 하물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. 김병만 씨는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? 예,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예. 자, 과연 건전지 토끼냐 김병만 씨냐? 검색이 안 돼서. 대충 뭐 지금 압도적으로 건전지 토끼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. 네. 은정 씨는 지금 역시 네. 또 김병만 씨를 선택을 했어요. 네, 네. 저는 1번. 자, 10초 남았습니다. 네. 미안하네요. 아니, 질문만. 저도 끝났어요. 이상하게 그럴 때 질문이 가네요. 자, 그렇습니다. 자, 문자 마감하겠습니다.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주세요. 정답. 예. 잘 보세요. 자. 자. 하는 거야? 예. 같이 서로 보면서 하는데요. 저거 누가 탈수 가는 것 같아요. 그 느낌에. 추해라. 야. 추해라. 오, 역시 달인 나와요. 김병만 씨 밀리지 않습니다. 관절이 너무 웃기네요.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토끼도 지신 것 같아요. 야, 지금 김병만 씨를 원하시는 분들 많네요. 의외로. 아니, 그래도 감사합니다. 정답 1번 건전지 토끼. 정답은 토끼입니다. 예, 1번이 정답입니다. 자, 저희가 스마트 TV 드릴 세 분의 당첨자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V 가져가자. TV 가져가자. 어떤 분이 가져가실까요? 이 스튜디오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도 개인적으로. 자, 공개합니다. 잘 보세요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. 스마트 TV 주인공들이십니다. 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4라운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4라운드 상금 올려서 갑니다. 자, 4라운드는요, 상금을 껑충 뛰어 올립니다. 10배를 올립니다. 1000만 원 드립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1000만 원. 문제 하나만 잘 맞추셔도 1000만 원을 드리고요. 저희가 1000만 원 두 분께 저희가 이 당첨금을 드리게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께 문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, 문제 드립니다. 4라운드 1000만 원 문제 이슈 퀴즈. 최근 국민적 이슈가 된 한미 FTA. 이슈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를 살짝 들여다보자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원유. 가장 많이 수입한 과일은 바나나였습니다. 여기서 문제! 다음 중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더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한 것은 무엇일까요? 1번 물, 2번 피, 3번 콜라. 네, 자, 3분의 2천만 원 드립니다. 자, 3분이에요, 여러분. 저희가 1천만 원씩 각각 두 분께 드립니다. 샵 1215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1번, 2번, 3번 중에 하나지요. 자, 세계 보기가 다 그럴듯해요. 우리나라가 사실 그 물 부족 국가라는 공익 광고 있었지요.